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굉장히 활발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제 의상색이랑 딱 맞춘 듯이 움직이네요. 공교롭게도 제 의상색이랑 시장의 표정이랑 같을 때가 좀 많은데 오늘은 다행입니다. 자, 양시장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생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죠. 미국에선 사실 호재가 호재의 역할을 했다기보다 악재가 호재의 역할을 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PMI 쇼크가 있었죠.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으니 시장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리 부담이 후퇴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러자 이제 성장주가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마치고 테슬라의 실적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공개가 있었는데 또 실적이만 잘 나왔다기보다는 이제는 뭐 맞을 대로 맞았다라는 개념으로 시간 외거래에서 이 실적 자체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나갔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테슬라 급등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가이던스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2차전지와 반도체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 그렇게 미치고 있고요. 코스피 2% 가까운 상승권까지 달려갑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1.9%의 플러스권으로 2673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의 반등폭 그려갑니다. 858선 가까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셔야겠죠. 어제 외국인들이 계속 좀 파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반도체도 팔아가면서 지수에 부담이 됐었는데 오늘은 다시 돌아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80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기관 2,400억 원 매수세로 가닥을 잡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홀로 4,000억 원 이상 팔자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여기도 양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살짝 사고요. 외국인이 680억 원 가까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85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외국인이 어떤 종목 담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어제 팔자 포지션 두 종목, 오늘은 사자 포지션으로 변경해서 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밸류업 그 안에서도 자동차 많이 담았는데 오늘 현대차 이어서 사고 있는 상황이고 밸류업 안에서는 신한지주와 삼성물산 여전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좀 눈에 띄죠. 에코프로 BM 오늘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요.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도 담아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바닥다지기에 들어갔다라는 생각 속에서 2차전지 밸류체인을 본 것인지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검색어 탑10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죠.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여전히 흔들릴 때도 모아가야 되고 강할 때도 또 모아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화 엔진. 어제 장 마치고 호실적 발표를 했는데 세론일까요? 생각보다는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려있는데 플러스는 뭐 연출이 됩니다만 호실적 대비했을 때는 좀 아쉬운 흐름이죠. 이것도 시간이 되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조선주 많습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엔터, 하이브도 있고요. 바이오, HLB. 시장의 관심권이 여러 가지로 좀 분산이 돼 있는데 압축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리 옮기겠습니다. 전략 이어서 세워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왜 이러는 거죠? 오늘 시장이요? 예, 시장이요. 엔비디아가 밀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전 우선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우선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날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제가 어떤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좀 판단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어쨌든 확전을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내부 민심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거든요.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뭐 참모총장 같은 경우도 충분했다 판단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이라든지 속시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없다라고 좀 판단했고요. 그리고 예. 어쨌든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가 또 상승이 되고 반도체가 결국 시장을 이끈다.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것들을 다시 오늘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도체가 추세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는 건 여전히 자명한 사실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 4월달 하락이 대세 하락으로 간다라고 판단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조정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주도주는 대세 하락으로 꺾일 때 이제 같이 꺾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에 지수가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그런데 7월달, 8월달 기점으로 꺾였는데 그때 당시에 주도주가 뭐였죠? 2차전지였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는 항상 그게 있잖아요. 또 차전지, 또 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게만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2차전지가 같이 꺾였듯이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시장이 꺾일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여전히 반도체는 매력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반도체는 그동안 우리가 이 반도체라는 큰 바구니 안에 HBM이라는 이 제품만 너무 많이 맛있었고 많이 팔렸던 것 뿐입니다.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보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웨이퍼 팀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레거시 쪽도 지금 유진테크 원익앱에서 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에 대한 소모품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그쪽까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반도체가 다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HBM으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예. 레거시까지 뭐 DRAM이 전체 좋아진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가 끝이 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질문을 했는데 결국 반도체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뭐 반도체가 시장이니까. 예, 바로 화면 네.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흔들릴 필요는 없다 이 네. 말씀이시고 흔들리면 닮고 올라가도 닮고 이 말씀이시죠? 탑픽이요. 탑픽이요? 탑픽은 이제 여기 있잖아요. 하이닉스. 하이닉스요? 네. 하이닉스가 왜 하이닉스인가요? 이번에 이제 HBM 너무 주도권을 하이닉스 완전 가져갔잖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장에서 대장을 결정하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셉니까? 하이닉스가 셉니까? 하이닉스가 주가 더 세잖아요. 이 부분은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거 그 흐름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리고 하이닉스 외에 최근에 이제 새롭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이 지난주에 예. 말씀드렸던 메카로. 메탈 히터 블록을 만든 회사고 맞아요. 국내 시장 점유율 90% 1위 업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간인 챔버 이게 진공관인데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이 안에서 예. 고압이라든지 고열을 건드리는 부품이고 또 이게 소모품이더라고요. 이렇게 본다면 뭐 동진세미켈, 한솔케미켈 봐야 되겠지만은 예. 항상 시장에서는 신상을 원하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메카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드네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 네. SK 하이닉스 내일 모레 실적 발표할 때 새로운 네. 뉴스 나올까요 말까요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은 예.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HBM3를 공급하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격차를 벌리면 어떤 전략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게 아마 컨퍼런스 콜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적 수치는 어차피 잘 나올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컨퍼런스 콜에서 과연 이 초격차, 이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로보택시,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가형 모델 걱정하지 말라 시장 안심시켰잖아요. 결국 그게 제가 보기엔 주가를 이끌었다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하이닉스도 그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HBM4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엔비디아 동반해서 TSMC와 어떤 그 협업 계획도 진행할 거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엔비디아를 정점을 놓고 그 아랫단에서 TSMC와 어떤 또 합을 맞춰 나가느냐. 예.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HBM에서 손도 없애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어떤 추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안심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주가가 좀 더 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도체다. 답은 반도체. 하이닉스는 지금은 반도체. 지금은 반도체. 네. 언제까지 반도체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언제 꺾일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시장을 관찰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가 봐야 그게 고점이고 지나가 봐야 그게 저점이. 근데 그거 기억나시죠? 4월 2일 날 바이오 조선 나오게 되면서 시장 조선 나온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 조선? 아니요. 시장. 시장? 그때 당시에 박셀바이오하고 네. 삼성전자 이슈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꺾이게 되면서 시장 같이 꺾일 가능성이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해체 타임. 그래서 이거를 예. 맞췄다도 중요하겠지만은 계속 시장 그렇게 관찰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꺾이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제 판단 뭐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 제 판단을 존중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때 가서 뭐 시장에 변화가 생기면은 예. 꼭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릴게요. 네. 네. 자, AS. 네. 어떤가요? 그때그때 기에 따라서 맞는 전략 해주시고, 지금은 반도체라는 의견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실력을 어필 중이신지. 제 기억력이 네. 별로라고 하시는 건가? 예, 저 기억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예, 사죄드 아, 예. 기억할게요. 반도체였고요. 네. 다음 가겠습니다. 배터리죠. 테슬라가 지금 실적은 안 좋았는데, 네네. 시외에서 급등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시외에서 일단은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반응을 하고 있고, 이게 추세적으로 갈 것인가? 이게만 질문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대비해서 바닥 정도는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쨌든 탄산리튬 가격이 좀 바닥을 잡게 된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손실이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요. 그리고 네. 작년 4분기 때 어쨌든 재고 평가선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반영이 됐다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부분은 긍정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차순을 봐야 되는데 양극재 수출 단가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같은 경우는 톤당 37,000달러였는데 3월 달 같은 경우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더라고요. 예. 그런데 4월 달 아직 이제 뭐 4월 10일까지 제가 확인해 본 바는 더 이상 양극재 수출 단가가 내려가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 수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 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 수요 때문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레거시 쪽도 결국 설비 가동률, 외부 투입량 증가 요거 때문에 이제 또 수요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수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은 자국 내 자기 전기차 업체만 해도 피 터지기 전에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중국을 제외하게 되면은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16% 성장이거든요. 작년에 34% 성장인데 올해 16% 성장. 물론 전기차 판매량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작년 대비해서 더 많이 팔리고 있느냐. 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다라고는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게 되면 10%밖에 또 안 돼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바닥권에서 뭐 기술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반도체점 추세적 상승은 아직 힘들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샤오미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서 LFP 배터리 어떤 성능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LFP 배터리 쪽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어떤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결국 주행거리로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LFP 배터리가 그동안은 500km 이상 못 간다라는 게 관념이었어요. 통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샤오미 전기차 같은 게 저가 모델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700km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그때 당시 CATL이 LFP 배터리 1000km 우리가 가능하다. 솔직히 그때 저도 비웃었거든요. 근데 샤오미 전기차가에 들어간 LFP 배터리 BYD에서 만들고 있어요. 이게 700km로 간다라는 건 양극재도 그렇고 그리고 실리콘 응극재 같은 경우도 실리콘이 이게 부피 팽창 문제 때문에 좀 더 많이 적용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 문제도 해결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와,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투자의 관점에서는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보세요? 10점 만점에 지금 4점에서 5점? 4, 5점. 2차 전지는. 그리고 한 가지 궁금증. 사실은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밸류체인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주가 반응을 하는 2차 전지주,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이슈에 따라 움직인다 봐야 되겠죠. 이슈. 예를 들게 되면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뭐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 결국 이슈거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 제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보기에는 결국 이슈에서 움직였다는, 물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건데, 최근에 어떤 테마라든지 섹터에 어떤 반응이 이런 이슈에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테슬라 이슈, 그 실적 이슈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콜 이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슈에 따라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였고요. 다음은 조선을 한번 갈까 합니다. 아, 마침 또 조선이네요. 한화엔진. 마침 또 조선이었네요. 조선이요, 조선. 한화엔진. 실적 괜찮았고, 오늘은 한화오션. 아마 흑자 전환 될 거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일단 한화엔진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한화엔진이요? 지금 일단은... 한번 주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어제 장 마치고 시간외 거래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 실적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승폭이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갭상승 출발해서 그 부분은 유지가 되는데 위로 잠깐 갔다가 내려오는. 뭐 앞으로 가면 좋죠. 뭐 앞으로 가면 다 괜찮아요. 아, 일단 플러스다. 플러스다. 일단 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고백을 하자,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은 한화엔진 이슈를 못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어쨌든 기자 쪽은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70조 이거 수주 가능성, 이거 2026년도에 업체 선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가 좀 좋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요새는 뭐, 조가 그냥 심심찮게 안 나오다 보니까 참 조가 조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그냥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이건 2026년도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 유력. 요게 아시겠지만 2021년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화오션이 소위 말하는 흑자 수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억불이 그러니까 달러 기준 그냥 2억불이 그냥 손익분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선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한화오션 공시에 들어가셔가지고 2021년도 6월 이전과 이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2억불, 그 이전 같은 2억불 이하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 2억불이 넘는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는 가능한, 그리고 그 수주를 받고 설계하는데 한 18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건조에 그 위에 건조가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흑자가 된다고 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흑자 전환 기대감은 작년 상반기 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적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제 10월 달 전후로 해서 한화오션도 이제 2억 5천만 불의 수주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또 18개 걸리게 되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 실적 턴어라운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이 부분을 조명을 하게 되면서 작년 상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조선주를 다시 한번 그런 케이스로 이끌어줄 것인가. 그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은 조선주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선주 네네. 투자를 하고 싶으신지? 저는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5년 동안 가져갈 자신 있으면은 무조건 전 조선주 해도 된다고 봐요. 5년이요? 네. 5년? 왜냐하면은 그 근거는요? 근거는요. 예. 조선주 이제 과거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그때도 지금처럼 하단 박스권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예. 그것도 결국 원자재하고 숙련공 문제하고 적자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2007년도에 이렇게 빡 랠리가 나왔었고요. 지금 그때랑 유사해요. 2023년도 전후, 2003년도 전후랑. 그래서 차트 패턴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과 사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조명이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때처럼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상승 초입 아직도 상승 초입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승 초입. 네. 탑픽. 탑픽은 대장 봐야죠. 대장. HD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그 아랫단의 기자재 쪽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두 개. 현대힘스 1승. 현대힘스 1승. 현대힘스는 곡블록을 만들고 있고요. 예? 곡블록. 그게 뭐예요? 도크에서 예. 배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레고처럼 그 모양을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예. 조선소 도크 안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아르곤 용접. 그래서 예. 이 아르곤 용접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는 소위 말하는 용접봉 가지고 하는 간단한 용접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숙련공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 조선소 도크 안에서 이 곡블록을 가져와서 조립을 해요. 그래서 그 곡블록을 만드는 게 현대힘스고 현대힘스가 한국조선해양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1승은 LNG 안류라고 재기화 설비. 그러니까 LNG가 액화로 운반이 되잖아요. 예. 그거를 기체로 만들어준 설비. 근데 지금 LNG선이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힘스 1승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울산에서 아니, 거제. 아르바이트를 거제요. 거제에서 거제요. 거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었나요? 네. 그죠. 굉장히 전문적인 이건 네, 현장에서 일하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신기해서 여쭤봤어요. 네. 역시 어떤 일을 해보셨어요? 소위 말하는 노가다 관련돼서는 다 해봤어요. 사물, 벽돌도 날라봤고, 그 다음에 예. 이제 시멘트 반죽 만든 사물에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전기공사에 풀링 같은 것도 해봤고, 용접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제가 그때 당시 생각하면 지금 제가 이 직업을 할 거라는 건 제가 그때 당시 생각도 못 했어요. 아, 지금 네. 유튜브 채팅창에 전직 용접공 출신이라 정말 잘하네요. 용병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종목을 다 추려주셨기 때문에 네네. 조선주 조급하면 안 되고 아주 네. 긴 관점에서 나는 이제 묵직하게 끌고 갈 수 있다 그런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오케이 의견 네, 조선주 5년 보고 계십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